안녕하십니까. 어쿠스틱 갤러리의 기타 리뷰 컨텐츠 어겔기어스 시간입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네. 테일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제 GA바디 14. 네, 14바디인데 아, 나는 그보다 좀 더 작고 컴팩트하고 품 안에 쏙 안기는 이제 그런 기타가 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두 모델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. 네. 바로 여기 이제 테일러 522 12프렛 모델하고 여기 테일러 GT811E 모델 이 두 가지 모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 모델 일단 스펙부터 좀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사실은 좀 특징이 좀 많아요. 설명할 게 좀 많은데 네. 일단은 이 모델부터 소개해 드리자면 522 12프렛 5번대예요. 5번대는 주로 좀 마호가니를 많이 사용했었죠. 시도타의 네. 마호가니. 네. 그리고 52에서 이게 522 그리고 알파벳 2 모델. 네. 알파벳 2는 이제 ESP급을 뜻하는 거니까 네. 넌웨어로 두고 이제 가운데 숫자가 이 숫자 2가 돼 있는데 숫자 2가 되면은 사실 상판이 좀 다른 형태로 올라가요. 스프루스가 아닌. 그래서 네. 그래서 이 모델은 이제 트로피컬 마호가니 탑, 트로피컬 마호가니 축구판. 네. 올 마호가니군요. 네,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쉐이디드 버스트 네, 쉐이디드가 상판에 좀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. 스케일 길이가 이제 24와 8분의 7인치 14바디의 기본적인 스케일보다 조금 더 짧다고 보시면 돼요. 여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보통 이렇게 포지션 마크 이렇게 좀 화려하게 들어가 있는 게 12프렛인데 그쵸. 12프렛 접합이에요. 보통 우리가 14바디나 뭐 다른 일반적인 기타들 보면 14프렛 접합인데 본 모델은 12프렛 접합이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금 짧아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제 장점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연주감이 편해. 이게 딱 팔에 했을 때 다른 건 요만큼 간다면 얘는 한 요 정도면 돼요. 스케일 길이가 이제 골에서 짧으면 장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원래 이게 이제 지금 GC바디예요. 그랜드 콘서트 바디인데 브레싱은 당연히 이제 V브레싱으로 되어져 있고 네. 원래는 GC바디 이 브릿지가요 더 아래가 있어야 돼요. 14플랫의 GC바디이거나 이러면 여기가 좀 더 뭐 위로 붙어 있거나 이렇거든요. 근데 얘는 12플랫으로 딱 조인트를 하면서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린 거예요. 네, 그렇게 해서 스케일 길이와 이 모든 부분들 밸런스를 맞춰서 일단은 테일러 측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건 바디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파워풀하고 성량도 크게 되어진 효과를 좀 얻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. 설명드릴 게 이제 슬로티드 헤드로 되어져 있고 저는 좀 되게 이제 테일러가 늘 강조하지만 디자인이 진짜 디자인은 거의 뭐 탑 네, 탑 오브 탑이고 물론 사운드적인 부분도 훌륭하지만 디자인이 좀 그래서 여기 이제 헤드머신 사용한 것도 무광에 이제 니켈 같은 약간 그런 고급스러운 근데 또 기어는 약간 골드 약간 그런 네, 금색 느낌이에요. 그리고 또 이 노브는 에보니 검은색으로 그러니까 이 조합이 상당히 되게 잘 깔맞춤이 되어져 있고 상판이 쉐이디드 탑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지판의 포지션 마크부터 시작해서 사운드 홀의 로젯 부분 그리고 여기에 네, 헤드의 로고까지 전부 다 톤 다운된 걸로 깔맞춤이 싹 들어가 있는 거예요. 비슷한 톤으로 들어가 있네. 그러니까 디자인 하나는 이런 센스 하나는 정말 네, 많은 부분에서 되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되게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요 GT811E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GT가 2021년에 이제 새롭게 런칭을 한 바디이고 그렇죠. GT 바디 자체가 그랜드 오케스트라 그래서 이제 지오 바디라고 약간 테일러 뭐 굳이 다른 브랜드의 기타들로 따지자면 전보 바디 뭐 18 바디라고 해요. 18. 그거를 이제 축소시켜 놓은 모델이에요. 그래서 엉덩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좀 이제 도톰하게 좀 동그랗게 그렇네요. 네, 여기도 라운딩이 되게 좀 동그랗게 되어져 있죠. 네. 지금 이게 GT811E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8번대 모델이에요. 8번대. 네. 8번대 모델의 특징들을 여러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시트카 스프루스 그리고 축구판은 인디안 로즈우드 그리고 메이플 바인딩 그리고 인디안 로즈우드 픽가드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8번대에서 또 빼놓으면 안 되는 게 많은 분들이 사실 잘 모르시는데 피니쉬 두께가 더 얇아요. 아 기존보다? 그러니까 7번대나 다른 이제 뭐 5번대나 뭐 414C 로즈우드나 이런 모델보다 더 피니쉬가 얇아요. 뭐 UV 피니쉬인 거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. 또 한 가지는 이제 스케일 길인데
얘는 조금 더 짧아요. 아, 저거보다? 그래서 네, 스케일 길이가 이 너트에서 새들까지의 길인데 여기가 24와 8분의 1인치. 인치가 사실은 좀 딱 안하다실 텐데 그쵸. 그러면 이제 8분의 6인치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. 1인치가 2.54cm니까 계산해보면 대략 한 1.9cm 정도? 그 정도? 네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금 더 이제 짧은 거예요. 그 오둘둘에 비해서 약 2cm가 아니야? 네, 그리고 당연히 14 바디보다는 더 짧고 네,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바디 크기로 봤을 때는 GC바디 요 오돌돌 2회와 같은 그랜드 콘서트보다 조금 더 작고요. GS미니 네, GS미니의 그 바디보다는 조금 더 큰 약간 중간 버전 뭐 다른 부분들은 사실 8번 대의 특징들을 요 인레이, 지판 인레이부터 시작해서 네, 많은 부분 다 갖고 있어서 네.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이제 14바디보다 좀 더 작은 테일러의 두 이제 최근에 핫한 기타들을 저희가 좀 보여드렸는데 사운드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시고 사운드 샘플 들어보시고 뭐 얘기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그래서 저희가 사운드 샘플을 들어보셨는데요. 네. 자, 준우쌤 연주해보신거 어떠셨어요? 이 두 모델? 저는 이거 가지고 싶어요. 오. 이게 왜 제가 이걸 갖고 싶다고 생각을 네. 했냐면 네. 이게 사실 사이즈가 네. 다소 뭔가 성량이 큰걸 기대하기 어렵고 아무래도 뭐 작은 바디니까 그렇죠. 네. 근데 이제 저도 체구가 사장님처럼 그렇게 크지 못하다 보니까 네, 네, 네. 디바디를 쓰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제 타선책으로 선택한 게 OM 바디였는데 네. 가끔씩 좀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. 그치. 이게 맞아. 사람 컨디션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이 친구는 사이즈가 너무 절묘해요. 아하. 사이즈에서 오는 이 컴팩트한 연주에 편안한 부분 네. 그리고 작은 사이즈지만 절대 좀 더 큰 체급에 있는 기타랑 비교를 해도 성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밀려요. 어허. 안 밀리고 어허. 그리고 8번대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가고 있으니까 맞아. 소리도 좀 고급스럽게 나오고 약간 제가 아까 이제 브레싱 같은 거 설명드릴 때 아까 오돌돌 같은 경우는 V 브레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. V 클래스? 근데 요 모델은 C 클래스 브레싱이에요. C. 테일러 측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V 클래스 브레싱을 기반으로 좀 더 이 GT 바디에 최적화된 그러니까 GT 바디임에도 바디가 좀 더 작은데도 불구하고 좀 더 성량이 뻥뻥 터지도록 거기에 최적화된 브레싱을 만들었다. 그게 C클래스 브레싱이다. 그래서 확실히 저희도 지금 뭐 요 모델이나 뭐 이렇게 비교해서 쳐봤을 때 물론 솔직히 뭐 진짜 뭐 814C
이랑 쳐봤을 때는 그 기타는 성량이 이게 딱 스트럼 하면은 확 쏟아지거든요. 맞아요, 자연스럽게. 맞아요. 성량도 진짜 크고 확 이게 퍼져요.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거랑 이제 비교할 수는 없어요. 그렇죠. 하지만 분명히 그거조차도 사실은 저도 좀 커, 저한테. 맞아요, 저한테 좀 커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 더 작으면서도 아기자기하고 근데 완성도가 굉장히 높고 약간 그런 기타를 찾는 분들에게는 이게 좀 최적화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C클래스 브래싱을 이제 개발한 거거든요. 그래서 그냥 뭐 저는 그냥 좀 작은 바디면서 그러니까 메인 기타를 사셔도 좀 아 나는 근데 14 바디도 좀 크고 OM도 사실은 좀 크다 00 바디나 아니면 좀 뭐 그 정도 느낌의 좀 그런 좋은 완성도 높은 기타가 뭐가 있을까?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요 기타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. 좋은 선택.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좀 요거에 비교해서는 사운드가 좀 어떠셨어요? 얘는 약간 올망졸망한 느낌이었는데 네, 맞아요. 이 친구는 좀 시원시원하더라고요. 맞아요. 올마오가네. 시원시원하고 반응 좋고 네. 이렇게 톡톡 치는 대로 삭삭삭 나가주는. 네, 맞아요. 저희가 보면은 이제 뭐 마틴 같은 경우도 뭐 0001호 뭐 요런 모델도 있고 네. 다른 브랜드 기타들도 뭐 이제 올마오가니 모델이 있는데 올마오가니들이 사실 잘 만들면 되게 시원시원해. 오. 네, 되게 시원시원하고 약간 요 모델은 또 UV 피니쉬와 테일러의 모던하고 샤방샤방한 거랑 결합이 잘 돼서 경쾌하고 시원하면서도 예쁜 쨍한 느낌이 좀 있어요. 시원시원한 기타 맞습니다. 그리고 어둡고 예쁜 기타. 사실은 아까 이제 상판 쉐이디도 말씀드렸지만 측판이랑 후판에도 후판도 그렇지만 측판에도 쉐이디드가 들어가 있어요. 바이올린 같다. 예, 예. 약간 요 부분이 가운데 부분은 좀 밝아요. 약간 그런 부분들로 전체적으로 넥도 그렇고 넥도 어둡고 밝고 어둡고 네.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완성도도 굉장히 높고 시원시원한 톤이 굉장히 매력이 있어서 약간 얘가 조금 더 부드럽고 좀 똘망똘망하고 맞아, 맞아. 완전 땅땅하진 않아. 네, 좀 똘망똘망하고 좀 그런 느낌이라면 얘는 좀 시원시원하게 풀어지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고 성량으로 봤을 때는 뭐 거의 좀 비슷하거나 얘가 살짝 더 크거나 왜냐면 사이즈가 조금 더 있으니까 네 조금 더 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브릿지가 좀 더 이제 좀 더 아래로 내려오면서 약간 그런 부분 밸런스의 조정이 있기 때문에 얘도 성량을 대비한 기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너무 뭐 사실 테일러 이꼬르 14바디 약간 그런 느낌으로만 가는 건 저는 좀 솔직히 바람직하진 않다고 봐요. 지금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완성도 높고 또 이제 사운드적으로도 훌륭한 그런 이제 두 가지 모델 GT811 이 모델하고 지금 오둘둘 212프레 이 두 가지 모델도 살펴봤는데 네. 사실 이 또 오둘둘 이 모델은 또 교회 쪽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크리스탐닌 엉아가 또 쓰시거든요. 엉아. 예, 요즘 요즘 크리스탐닌 엉아가 또 신곡들 발표하고 할 때 늘 요 모델을 갖고 오세요. 어겔에 뭐 거의 늘 항상 구비가 되어 있을 테니까 네. 항상 좀 보러 오셔서 시연해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요 두 모델 저희가 한번 스펙부터 사운드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네. 뭐 어쿠스틱 갤러리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전국에서 거의 뭐 수입 본사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가장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고 테일러 이제 플래그십 스토어이다 보니까 네. 정말 네, 다양하게 시연도 자유롭게 가능하시고 전문적인 상담도 가능하시니까 오셔서 편하게 시연해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